안단을 만들겠습니다. 안단, 앞안단, 뒤안단입니다. 뒤안단인데 미리 접착심지를 붙여주지 않고 네, 여기도 넣지, 넣지 줬고 여기도 같이 다 넣지를 같이 줬습니다. 그래서 겉하고 겉끼리, 겉하고 겉끼리 이렇게 봉제를 합니다. 어깨설기끼리 이렇게 받아줍니다. 여기도 넛지끼리 이렇게 맞춰서 어깨는 어깨 심지도 겉하고 겉끼리 수지가 안 붙어진 쪽이 겉쪽입니다. 겉하고 겉끼리 하고 겉끼리 여기도 너츠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되돌아 받기 하고 너츠 하고 네,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시접을 0.5만 주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0.5만 주고 잘라주고 여기도 시접 사실 조금만 주겠습니다. 0.7 정도 또 이렇게 다듬겠습니다. 0.7 정도로 다듬고 여기는 이렇게 가름솔로 해줍니다. 이렇게 가름솔로 해주고 여러분 이제 안단 겉과 심지의 겉쪽끼리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 어디를 박냐면 바깥 둘레를 박아줄 겁니다. 바깥 둘레 0.5 간격으로 박겠습니다. 시접을 안 자르고 할 거기 때문에 0.5 어깨설기 이렇게 같이 맞춥니다. 맞추고 살살살살 다뤄줘야 됩니다. 우리 몸판은 가름솔을 하고 안단은 가름솔을 하지 않고 한쪽으로 넘겨줄 겁니다. 이렇게 넘겨주는데 여러분 여기에 너츠가 있습니다. 너츠끼리 이렇게 이것도 같이 맞춰서 박아줍니다. 여기에 여기도 넣지 이렇게 맞습니다. 넣지끼리 이렇게 맞춰주고 여기도 몸판은 가름솔 심지는 한쪽으로 넘깁니다. 여기도 넣지 맞춰주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에 이렇게 다려줘야 되는데 이게 풀이다 보니 다림질하기가 어렵습니다. 반 나누기가. 그래서 여기에 몸판하고 심지의 그쪽 심지 쪽으로 상침을 해줍니다. 시접도 다 물리게 해줍니다. 이건 여러분 확실히 보이겠네요. 검정색이기 때문에 0.2cm로 2mm로 심지 쪽에 상침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다림질을 하면 다림질이 아주 잘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상침을 했기 때문에 잘 넘어가서 다림질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림질을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단을 안단과 심지를 요 바깥 둘레를 박아서 뒤집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고요. 수접을 다듬어 줍니다.
안단을 겉과 겉끼리 박아서 뒤집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깔끔하지요? 합봉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이 완성이 여기가 되는 겁니다. 완성이 이거. 네. 여러분, 요 분량은 여기에서 0.5 분량은 우리 지퍼에서 생긴다 했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거기가 되는 겁니다. 완성이 어디가 되냐면 0.5. 아, 여기 너츠가 있네요. 너츠가 있습니다. 완성이 여기가 되는 겁니다. 시저 1cm만 주고 자르겠습니다. 시저 1cm 주고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합복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겉쪽, 여기도 겉쪽. 그럼 겉하고 겉끼리 먼저 여러분 완성이 지금 여기 이렇게 가우집 젖은 여기가 완성이었습니다. 그럼 완성선을 이렇게 박아줄 겁니다. 먼저 완성선을 이렇게 피가 몸판하고 안단하고 같게 해서 되돌아받기 해주고 위에서 되돌아받기.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지금 지퍼에서 이만큼이 생겨났습니다. 이만큼 몸판에서 안단에서 줄여진 만큼 몸판에서 생겨났고요. 여유가 생겨났고 완성은 요 선이 지퍼 요 박은 선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겉하고 겉끼리 꼬이지 않게 잘 이렇게 놔줘야 됩니다. 여기도 키를 같이 이렇게 맞춰줍니다. 키를 맞추고 여기 너츠에 맞춰서 되돌아받기 하고 여기도 이만큼이 안단에서 0.5cm가 없어지면 반면에 지퍼에서 0.5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서 여러분 맨 처음에 지퍼 단선이 중심입니다. 요 선을 이렇게 접습니다. 다시 여기도 맨 처음 지퍼 단선을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어깨솔기끼리 같이 맞는지 봐주세요.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여기는 처음 시작할 때는 1.3 지퍼 달 때 1.3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1.3으로 시작을 합니다. 1.3으로 시작을 해서 어깨 솔기에 이렇게 맞춰서 1cm 간격으로 여러분 못 맞추겠다 그러면 이렇게 핀을 꽂아주세요. 꽂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곡선 형태로 박아줘야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돌아갔는데 이렇게 잡아 당겨서 박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돌려줬으면 이 형체 그대로 해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여기 이제 앞에 앞 중심 딱 V 되는 지점을 딱 잡아서 핀을 이렇게 꽂아줍니다. 꽂아주고 여기도 이 형체대로 바늘 딱 꽂아놓고 네 꽂아놓고 이렇게 돌립니다. 핀 빼주고요. 핀을 빼주고 또 이렇게 박아주면 됩니다. 여기 안단 옆솔기에 맞춰서 안단 옆솔기에 맞춰서 여기도 맨 처음에 지퍼 달아준 지점이 중심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접습니다. 안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1cm가 아니라 여기는 1.3cm로 이렇게 박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박았습니다. 박았으면 이제 한번 뒤집어서 지퍼로 올려볼 겁니다. 키가 잘 맞는지. 다시 시접 자르기 전에 키가 잘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이 훨씬 큽니다. 그쵸? 얼마? 한 0.5 정도. 이쪽이 큽니다. 그러면 여기 다시 이렇게 뒤집어서 끝날 때쯤에서 여기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0.5.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커트해줘서 다시 또 뒤집어 봅니다. 뒤집어 봐서 키가 맞는지. 아, 네. 아주 잘 맞습니다. 네. 이렇게 주고, 이제 시접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시접을, 가위집을 주지 않고 시접을 0.5만 남기고 이렇게 자릅니다. 손을 넣어서 손바닥에서 가위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0.5cm 남기라 했는데 사실은 0.5도 네, 0.5cm 주고 잘라주고요. 앞에가 살짝 V자 형태니까 이렇게 가위집 줍니다. 가위집 주고 시접도 0.5로 안단 쪽으로 상침을 해줍니다. 안단 쪽으로. 너무 무리하기는 하지 말고요. 박을 수 있는 데서부터만 해주시면 됩니다. 박을 수 있는 데서부터 모두가 박기. 안쪽으로 0.2cm 간격에서 상침을 해줍니다. 안단에 상침을 해줍니다. 해서 다림질 해주고요. 어깨에서 단 떠주고 소매에 오버룩 해주고 하면 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잠시 후에 다시 갖고 올 텐데 보여드릴 텐데 밑단도 단을 다 떠줄 겁니다. 공그러기로 단을 다 떠줄 거고 면마 같은 경우는 박아줘도 됩니다. 하지만 이 옷은 실크이기 때문에 손으로 다 아래 스커트 단하고 소매 단하고 단을 떠주겠습니다. 단을 떠주겠습니다. 단을 어디 뜨냐면 어깨 단하고 뒤 여기에서 어깨 단하고 뒤 지퍼 있는 데서만 살짝 떠주겠습니다. 전체를 장식으로 새들 스테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3cm에서 선을 그려서 새들 스테치를 해줘도 되고요. 그냥 일단은 여기를 떠보겠습니다. 입다가 이게 이렇게 작고 들린다 그러면 그때 3cm 일정하게 그려준 후에 새들 스테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을 먼저 떠주겠습니다.
한 겹으로 실을 끼워주고요. 한 겹으로 실을 끼워주고, 여기에서, 시접이 혹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시접도 속 시접하고 한번 이렇게 떠줍니다. 여기하고, 지퍼하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떠주고, 지퍼에 해서 바늘 하나, 둘 감아줍니다. 감아줘서. 이렇게 매듭을 주고 바로 매듭을 끊지 말고 바늘 한 1cm나 2cm 지점에 와서 이렇게 끊어줍니다. 그럼 됐습니다. 어깨 솔기 여기 이렇게 맞습니다. 여기서 단을 떠주겠습니다. 공구르기로 해주겠습니다. 공구르기로 실고리로 해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단을 떠주고 여기 또 바늘을 하나 둘 감아줍니다. 그래서 바로 매듭 끊지 말고 1cm나 1.5, 2cm 이렇게 와서 이렇게 단을 뜨겠습니다. 소매 단이 좀 많이 깊습니다. 소매 단이 많이 깊어서 소매 단 뜨기가 사실 살짝 어려울 것 같은데 어슷시침을 하고 떠주겠습니다. 어슷시침을 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넣고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그 알 겁니다. 느낌이 올 겁니다. 이렇게 어슷하게 밑에까지 단을 푹 떠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늘 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어슷시침을 해준 후에 단을 떠주겠습니다. 단이 너무 깊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슷해주고 이렇게 뒤집어서 이제 마음 놓고 이제 단을 떠주면 되겠습니다. 단도 공그르기 해줍니다. 한 겹으로 단을 떠줍니다. 이렇게 잡고 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접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시접 있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시접 있는 데서부터 네, 이렇게 단을 뜨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실크기 때문에 굉장히 단 뜨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 하나를 떠줍니다. 올 하나를 떠주고 한 촘촘 떠주지 않아도 됩니다. 1.5 반경. 여기서 올 하나 뜨고 한 1.5 간격 네, 이렇게 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올 떠주고 1.5 간격 하늘 뜨고 1.5 간격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반까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반 끝단까지 다 마무리 했고요. 이렇게 접어서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좀 길은 것 같다 싶으면 이렇게 접어서 입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카슬 원피스 봉제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